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the Bible opens, the miracle opens. All the Bible stories are, first, God's law, God's law, second, God's kindness, God's compassion, third, God's miracle, God's miracle.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분열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때 서로의 작은 차이는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27일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 글로웨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소스데네, 아볼로, 게바,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디모데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도시 고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400여 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였던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인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아테네 서쪽 약 80km에 있으며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BC 8세기 펠로포네소스 반도 입구에 건립된 항구도시입니다.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으로 고린도를 앞지르자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했는데 아테네와 고린도의 지나친 경쟁은 그리스의 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BC 5세기 그리스 내전인 펠로포네소스 전쟁 때 고린도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웠으나 BC 395년 고린도 전쟁 때에는 오히려 스파르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다가 BC 33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하므로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 후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고대 근동과 유럽의 패권이 바뀌는데 이때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BC 146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지만
이 로마가 폐허가 된 고린도를 신도시로 만듭니다. 그렇게 BC 44년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리에 의해 로마식 건물로 로마의 신도시가 되었고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됩니다. 고린도는 현재까지도 로마 고대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로 유명하며 고대 로마의 중요한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유명한 지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만큼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말과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첫째,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좋은 언변과 하나님의 지식이 풍족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셋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고 세례 문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를 도구로 파당의 성격을 더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당, 분파, 분쟁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의 분쟁은 세상 지혜를 쫓는 미련한 일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자신들의 지혜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서처럼 자랑하고 자만하고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지난 2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를 밝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두렵고 힘들었던 일과 성령의 힘으로 다시 용기를 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는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분쟁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미성숙함으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교훈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 선언에 이어 바울은 세상 지혜로 평가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이유는 말씀을 넘어서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며 사도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온 것은 또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진실을 밝히며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은 고린도로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이미 파송했으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전합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는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 분쟁한다면 아버지로서 매를 가지고 갈 것이며 회개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